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이날 이후로 유가족분들은 길고 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이건 어느 때이건 앞장에 서시면서 저희 대학생들을 볼 때면 항상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요. 단원고 2학년 7반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아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2학년 7반 오영석 엄마 권미아입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마이크를 안 잡아봤습니다. 예, 좀 틀리더라도 그리고 발음이 좀 새더라도 그리고 앞전에 엄마처럼 강하게 말을 못하더라도 좀 잘 봐주시고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오늘은 오영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아이들 각자 계속 부모님들이 이렇게 증언할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우리와 같이 별발 다르지 않는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년 1월 16일 3.7kg의 태열기 없는 뽀얀 얼굴에 오똑한 콧날 앵두같이 예쁜 입술 반쯤 뜬 눈으로 엄마 아빠에게 눈 맞추려 작은 몸짓과 예쁜 모습을 간직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엄마 아빠로 사랑스러운 선물을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초보 엄마는 1년 동안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쌩긋쌩긋 우는 모습 엄마 심장과 맞대어 쌩긋쌩긋 잠든 모습까지 그 체온도 기억하며 몸도 마음도 기억하며 행복했습니다. 앞니 나는 가정 모유 먹이면서 오물오물 거리는 입모양과 엄마 눈 맞추면서 웃는 모습도 그 눈동자도 생생합니다. 꼼지락 끓이며 손가락 움직이는 왼손잡이 오영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엉덩이로 콩콩거리며 기는 것보다 더 빠른 걸음마에 감사하며 엄마 아빠 옹알이에 신기하고 대견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씩 할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꽃피는 계절이면 가까운 곳에서 사진 찍고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고 안고 업고 손잡고 함께 다녔습니다. 한가름 뗄 때마다 엄마 아빠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행복은 세상의 어머니들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행복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노후를 꿈꾸며 그립니다. 이런 것이 나라의 미천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참사 전 13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손잡고 다녀주지 못한 엄마, 초등학교 때 입학 후 학교 급식, 운동회, 소풍 겨우 챙겨가며 간신히 함께했던 엄마, 도시락을 준비해가며 간식 챙겨 조금이나마 내 새끼 기죽이고 싶지 않았던 극성 사랑에 덜 미안해하려고 했던 엄마, 운동을 좋아했던 울 애기 뒷바라지 다 해주지 못해서 늘 이쁜 아들에게 미안했던 엄마, 중학교 입학 때쯤 교복을 입어야 하니까 다이어트 좀 하시겠다는 내 새끼 위해서 엄마 아빠는 직장 퇴근 후 밤늦게까지 함께 땀 흘리며 내 새끼와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조조아림 심야 영화 함께 보는 엄마 아빠 중에 요즘 말로는 신세대 엄마 아빠였습니다. 먹방인 우리 애기는 고기 대장입니다. 아빠 입맛과 엄마 성격을 닮아서 좋다고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최고라고 엄지척 해주던 녀석입니다. 내 아들 오영석 가끔 꿈속에 왔다 갑니다.
깊은 잠이나 일찍 수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몸이 편하면 더욱더 미안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죽음으로 돌아와 했는지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행복한 삶을 깨고 내 새끼만 없는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새끼는 어머니 왜 별이 되어야 했는지, 왜 아무도 고조하지 않았는지,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왜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못 가고 멀리 아주 멀리 보냈냐고 묻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꿈이 왔다 갑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꿈속에조차도 미안한 엄마는 꿈인 줄 알았는지, 아들 한 번 안아보려고 내 새끼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꿈에 눈물을 지냅니다. 수학여행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수학여행 전 우리 이쁜 아들은 며칠만 못 보는 거야. 어머니 걱정 마, 잘 다녀올게. 잘 지내고 있으라고 가방 두 개를 메고 갔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엄마인 제가 준비해 준 것은 기억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로 산 면도기, 세면도구, 우리 아들이랑 함께 쓰던 치약과 칫솔, 샴푸, 수건, 세수비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 같은 품목을 많이 씁니다. 손톱, 발톱은 왜 이렇게 빨리 자랐는지 내 새끼랑 같이 모여 함께 씻고 깎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새끼만 없다는 것을 찾고 인정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분이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5년의 시간을 왜 고조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구조 방해를 했는지, 왜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했는지, 왜 스스로 탈출한 순성자만 태우고 자리를 떠났는지, 왜 아무도 세월호 안에 연락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세월호 침몰과 304분이 희생시켰는데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책임자는 처벌되지도 않았고 조사 또한 교묘하게 비켜나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분에 살인을 한 자들을 공모자, 그리고 추종자, 공범자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처벌을 해내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여러 참사 반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귀한 생명을 잃기 전에 구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304분의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국민도 속고 모두 속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 우리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왜 그토록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모욕하는지, 거짓과 조작, 인거진멸, 허위, 은폐, 은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범자들은 하나같이 서스름 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낱낱이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중에도 없는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만 형태만 갖고 있는 짐승보다 못한 작자들이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한규환이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절차 밟지 않고 박근혜 기록물을 30년씩이나 봉인한 이유가 뭡니까? 한규환이 얼마나 급했으면 법 절차도 없이 부랴부랴 감췄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무엇을 감추려고 했을까요? 미수습 다섯 분이 돌아오지 못한 채 장례 절차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세금 도둑이라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아이를 잃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야 했는지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대중적인 막말과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도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아이를 잃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만 했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수사조차도 방해를 했습니다. 조사조차도 저희들은 근거가 있지만 끝까지 밝혀야 되는 전면으로 꼭 수사를 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도모한 책임자들 전면 재수사해 주시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막말을 쏟아낸 연놈들을 모조리 수사하고 처벌해 주세요. 국민들 생명을 한차게 여기는 작자들이 더 이상 나대지 못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아이가 250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304분의 고귀한 생명들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희생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강하게 요구하며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게 세월호 인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현실로 이어지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게 힘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포기란 없습니다. 귀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